네, 안녕하세요. 이은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하락해서 네, 30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네, 10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954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아, 오늘은 뭐 아침 오전장에는 네, 지수가 좀 오르고 시작해가지고 꽤 올랐었죠. 네, 오르다가 막판에 계속 빠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또 음봉을 그리고 끝났습니다. 오늘 매수 주체는 네, 개인이 네, 7,483억을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3,200억, 4,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1,930억을 매수하고 네, 외국인이 89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네, 한 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선물 시장은 네, 개인 2,600억 정도 매수하고 그리고 기관이 또한 400억 정도 매수하고 외국인만 2,79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추가 상승이 나와서 네, 고점을 가뜩 타다가 다시 또 네, 지수가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네, 역망치형을 그리면서 네, 음봉으로 종가가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뭐 저번 금요일장은 네, 반대였었죠. 금요일장하고 오늘하고는 정반대로 네, 시장에 네, 흘러갔습니다. 네, 뭐 바로 앞이 고점인데 전 고점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뭐 상당히 또 뭐 좋지 않게 네, 보이긴 합니다. 뭐 미국 주식만 무너진다면 네, 바로 뭐 네, 무너질 태세예요. 미국 주식이 워낙 강하고 네,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네,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네, 장중에 네,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오늘은 대웅제약이 네, 호재가 뜨는 바람에 아침에 급등하고 시작했죠. 대웅제약은 14만 원, 네, 14만 5천 원에 14만 7천 원, 14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는데 100주를 한번 매수해봤는데 계속 빠지길래 뭐 13만 뭐 거의 2천 원까지 빠졌을 때 네, 130만 원. 130만 원, 40만 원 내 손실 보겠다. 오늘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매도를 했네요. 근데 저 말고도 또 매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손실도 많이 보고 있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문자로 질문이 와서 호재 같은 반등이 급등이 나오니까 네,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오늘 뭐 16만 원 이상에서 네, 매도를 네, 했을 겁니다. 제가 최고점에 매도하라고 카톡을 줬기 때문에 아마 봤으면 매도를 했을 겁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는 호재가 떠야 네, 급등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오늘 EDT가 네, 72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700원에 네,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오늘 뭐 700 장주에는 75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뭐 800원까지는 못 가고 722원에 마감을 했네요. 단타기 때문에 네, 한 800원 넘어가면 네, 매도를 하라겠는데 오늘은 800원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장이 뭐 폭락점만 오지 않는다면 네, 800원 이상까지는 한번 갈 것도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물리신 분들은 네, 그 매도를 하시면 되고 또 700원에 잡으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입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디티를 올라갈 때 왜 고점에서 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거꾸로 한다겠죠. 남 먹고 팔을 때 네,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지점에서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뭐 12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950원에 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다 팔으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뭐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어떻게 먹어요 전부 다. 네, 논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하여튼 추격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늘 뭐 아주 뭐 점으로 그냥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이 메디톡스라는 이 종목은 아주 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이 메디톡스를 잡고 있는 세력이 아주 화끈한가 봐요. 항상 보면은 올라갈 때는 호재가 뭐 뜨든 안 뜨든 간에 물론 뭐 그냥
점상학과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가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게 많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로 손해보고 팔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네, 그, 대웅제약보다는 덜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네, 대웅제약을 잡았거든요, 대웅제약을. 수익은, 네, 메이톡스 간에 또 많이 줬네요. 어차피, 네, 주식은 더 안전한 거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안전한, 네, 안심 종목,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만 원이나 위에 23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13만 원까지 빠지면 뭐 견디겠어요? 반두막인데 거의 네 팔게 되죠. 네, 이런 때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수익이 금방 나죠. 뭐 오늘 뭐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뭐 20만 원도 넘어가겠네요. 아주 뭐 화끈하게 해줍니다. 네, 종목마다 사람들 성격이 다 다르듯이 네 그 주식도 종목마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거 뭐 느긋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팍팍 올라가다도 팍팍 빠지는 것도 있고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 들고 있는 종목의 성격이 네, 어떤가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호재가 떠가지고 뭐 급등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뜰 확률이 있고 또 회사가 안 좋으면 악재가 많이 뜨잖아요. 악재가. 네, 악재가 뜰 확률이 있고, 그리고 또 회사가 좋으면 악재가 뜨더라도 한 번, 추락하는 걸로 끝나지만, 회사가 나쁜 건 뭐, 세 번, 네 번, 뭐, 많게는 그런 식으로 하한가를 치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큰 손해를 봅니다. 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스바이오메드도 오늘 또, 상승이 나와서 12만 12,500원에, 네, 마감을 했네요. 한스바이오. 뭐 고점에 잡으신 분은 본전으면 나오는 게 좋고 또 저점에 잡으신 분은 한 13,000원 넘어가면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가 떠가지고 네 급등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 뭐 많이 빠진 종목이라 네 장만 받쳐주면은 서서히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물산이 한번 뭐 급등 나올 만도 한데 잘 안 나오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오늘 뭐 한 15원 올라가지고 2,0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800원, 900원에 매수를 하라겠는데 급등이 나와가지고 두 번 네, 이 실현을 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800원대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도 된다 했는데 뭐 2,000원에서 뭐 아직은 뭐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네,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면 또 매수. 매수는 뭐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 지수가 뭐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또 하락한다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할로 소액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이 오늘 급등하면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결국에는 647원까지 올라갔다가 626원에 마감을 했네요. 만약에 장이 안 좋다면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600원 아래로. 네. 600원 아래로 빠지면 없는 분은 또 매수하면 되고 있는 분은 뭐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림재지는 오늘도 800원이 올라가지고 14,300원에 마감했네요. 안심 종목. 네, 7,000원 할 때 매수하라고 엄청나게 네, 문자도 주고 방송도 했는데 뭐 계속 올라가가지고 근데 네, 여기서 매수하라겠어요.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한번 이익 실현하고 8,300원에 또 매수하라겠는데 빠졌죠. 6,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내려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파신 분도 있는데 거기를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 결국에는 따블이 와 있습니다. 대림재지 안심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빠진다고 막 실망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놀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못해요. 네. 일반 종목도 아니고 안심 종목인데 얘기를 해줘도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흔들려서는 네, 절대 주식에서 수익을 못 냅니다. 주식은 좀 느긋하게 네, 진드감치 네, 믿을만한 종목은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수익이 나면 좀 챙길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코닉스가 또 빠져가지고 9,490원에 있죠. 네, 저번에 9,100원에 네, 매수해가지고 빠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11,000원 갈 거니까 팔으라고 했는데 뭐 그분이 10,000원 정도에서 팔았대요. 네, 10,000원 정도, 10,000원 조금 못 미칠 때 9,900원에 팔았답니다. 다시 한번 또 내려오네요. 장이 좀안 좋으니까.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뭐 장이 받쳐주고 시간이 흐르면 15,000원까지도 가야 되는 종목인데 워낙 고점에 지금 따블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장이 안 좋으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한 8,0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은 일단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가면은 다시 5,000원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중간에 매수할 때는. 그럼 많이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무리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안심 종목이 됐던 특히 안심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더 하죠. 네. 안심 종목도 주식은 올라가면은 회계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작전을 짜놓고 접근을 해야지 뭐 그런 거 저런 거안 따지고 그냥 뭐 올라가니까 막 좋아가지고 왕창 매수해버리면은 크게 당하는 겁니다. 주식은 심리로 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실력과 작전으로 하는 거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나면 매도도 할줄 알고 챙길 줄도 알고 그래야 계좌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욕심부려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가는 건 남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야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이 오늘 뭐 4원밖에 안 올랐는데 651원에 끝났네요. 금요일장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아주 좋은 안심 종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추가매수 하면 되고 또 올라가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한번 접근해 보라겠죠. 이런 종목 말고 그냥 많이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OCI나 한미약품 같은 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지수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죠. 이런 대형주는 지수가 빠지면 빠져요. 흘러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빠지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소형주 안심종목 같은 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안 빠지거든요. 네, 빠질 것 같이 하다가도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현 위치를 유지를 하다가 급등도 나오고 아니면 지수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그때 빠지는데 대형주는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HLB 조금 반등이 나왔죠. 네, 6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뭐 7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00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뭐 아주 뭐 강하게 뭐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워낙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악재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HLB에 워낙,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또 HLB에 목매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반등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도 이 종목은 뭐, 신라젠 같이 나쁘진 않다겠죠? 신라젠 같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안심 종목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종목에 목을 매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투자가 아니라 하면 도박이죠, 도박. 네. 확실하게 안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소문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런, 네.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조금 많이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 같으면 뭐 조금 많이 매수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뭐 많이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은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네. 크게 베팅해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로또 같은 경우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사잖아요. 그전 재산을 로또에다,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내내 벌어가지고, 한 달에 2, 300 벌어서 로또에다 다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엄청나게, 네. 어리석은 겁니다.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박을 해도 해야 되는데, 확률이 없는 데다가, 네, 많이 투자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주식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했지 100 얼마 할때 추가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또뭐 너무 부담, 저번에 한번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들어가진 않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빠질 것 같으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를, 네, 하겠습니다. 지수가 뭐 제대로, 네, 움직여주면 좋은데, 요즘에는 워낙 수급도 강해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2월 달 오프라인 경기 끝났고, 네, 3월 달, 3월 13일 날 있으니까, 3월 13일 날은, 네, 토요일 날이죠. 자리가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있고, 미리 신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3일 날, 자리가 만약 차면, 일찍 차면 14일 날 하고, 늦게 차면은, 15일 날, 다음 달에 참, 4월 달에 하고, 일찍 차게 되면은 15일이라도 이틀을 하게 되겠죠. 네, 이번에 뭐 교육받으신 분들도 아주 쉽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해야지. 다른 데뭐 교육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어렵대요. 뭐 소수점까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엄청 아프답니다. 네, 주식은 어렵게 배우면 힘들어요. 못 해요. 네, 쉽게 배워야지.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이, 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네, 전화나 문자 아니면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종목 상담도 좋고, 다 좋으니까, 네, 특히 주식에 관한 거는, 네, 제가 뭐, 주식은 조금 아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의를 하시고, 제가 뭐, 전화를 안 받고 하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